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리브가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아멘. 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아멘. 저 리브가 목사님 몰랐었는데 그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너무 멋져가지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와, 눈 감고 듣는데 야 진짜 천국의 찬양 같고 제가 이거 진짜 간증드리는 거예요. 야 환상이다 환상. 어? 제가 그냥 혹가닥 그냥 반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정말 환상적인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머리도 천재예요. 아멘. 입은 완전히 내가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말도 뭐 아주 시스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아멘. 모르셔야지. 오케이. 리브가 목사님 교회 하늘빛 목회 거기 담임이시죠 목사님? 담임이시죠 그죠? 담임. 담임 목사님 사역지 고양시 다 아시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아, 제목으로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대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밤, 기적의 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겁고 힘
악인의 싹도 있고 의인의 싹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악인과 의인은 다릅니다. 악인의 종말은 허무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제목이에요. 이게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의 싹은 받을 상이 많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며 아멘. 와. 그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받는데요. 아멘. 우리는 수지 맞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와 인색한 자가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심어서 남주나 심으면 될 건데 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심으세요. 있는 전내 삶에 나도 감을 딱 주님 앞에 심었죠.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 같은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값 드려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지직거리라고. 어떻게 손 좀 봐주냐? 지직거리라. 불가능적입니다. 하세요. 잘하세요. 좋은 음악이 나와 있는 지직거리라.
바라보는 거지.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 30명, 300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장에 또 목자는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안식기로 유명하다며.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소리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가 없다고 무력하고 무식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유식하잖아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아버지 화이팅!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같아서 괜찮습니다. 아, 듣기에. 예예예. 예, 예. 노래가 크신 우리 김규수 목사님, 강사장님은 어떻게 해도 노래가 돼요. 저분은 막 쫙 한번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또 자기 심사가 뒤틀릴 때 따지는 거예요. 신랑한테도 이럴 때는 내가 심사가 뒤틀린 거지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영혼이 강건하면,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어. 근데 따지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병든 거예요. 병든 사람 못 먹잖아요, 음식을. 어우, 좋아졌어. 어우, 잘하네. 어떻게 잘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잘 만지네. 내가 그 정도 내 맘을 잊지 않지.
I'm
갈증이 심각합니다. 주님 해갈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물건 인권 용건이 다 있는데 우리의 용건이 지금 아버지 앞에 상실되어 가고 있고 성령의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 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문 두드리고 계시지만 말고 우리의 방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재님도 세계적인 종이요 신유 사역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자입니다. 수석상임 회장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임원 목사님들 다 하나님 성령의 통관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회원 목사님들 능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계시는 처소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려나 일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 카리스방 목사님도 계십니다. 능력 있는 총도는 모아놨습니다. 이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알뜰하게 모여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장 통해 많은 주말함 영혼 이 능 알쳐 있는 주말함 영혼들이 우리 맑은 물결을 다 오게 하시고 다시 집회할 때는 성전이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전을 더 큰 데로 옮기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집회 끝나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론 영적의 아버님의 영적인 일들이 날마다 눈앞에 펼쳐져 꿈꾸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맑은 물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시고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신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이 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만이 다 박수 받으시고 감사 영광 주님 앞에 올리며 생명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보시고 그리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